오늘 여기 마르포스 뭐 담당자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마르포스 한국지사에서 영업 마케팅 이제 총괄 담당하고 있는 문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공작기계 네. 이제 머신인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일단 공구 측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에 했던 공구 길이, 경, 그다음에 공구 파손 외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공구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형상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제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이 부러졌을 때도 정확하게 형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부러졌는지도.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안에 기존... 렌즈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셔터가 이제 사진 찍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안에 카메라맨이 있답니다. 자, 레이저 방식. 그다음에 이 방식. 뭐 정확하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이저 같은 경우는 형상을 이제 볼 수 없고 단순히 그냥 이제... 접촉만. 네, 맞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맞습니다. 아. 얘는 이제 거기 더 하나 더 플러스 시켜서 네. 형상까지 야. 같이 볼 수 있는. 야, 요즘에 기술.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어떻게 부러졌는지, 이렇게 부러졌는지, 이렇게 부러졌는지 볼 수가 있네. 쿠프로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통신하는 방식이 광학식, 그다음에 네. 라디오 주파수식 이렇게 그렇죠. 크게 네.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라디오 주파수로 이제 통신을 네. 통신기와 수신기가 이렇게 네.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으로 2.4GHz라고 하네요. 예예. 네. 이제 통신 내 이제 헤르츠 간섭 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새로 네. 고안된 제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기존의 시스템은 뭔가 좀 막 잘 끊기거나 뭐 그렇죠. 이렇게 간섭이 많았나 봐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MCT를 예를 들어서 MCT가 한 대 단독기로 있을 때와 다르게 이제 여러 대가 있을 때는 그러네요. 다른 장비와 함께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에러들도 오작동 일으킬 네. 수 있겠네요. 가격대는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나나요? 기존 거랑 실제로 기존 제품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바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저희가 온 위치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시스템인데 아니 뭐 보면 지금 모니터 뭐 그래프 있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뭐가 이렇게 있네요. 기술 매니저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Yeah! Can you introduce yourself, please? Hello, everybody. I'm Matteo Pietrosante. I'm technical advisor. 마테오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님과 함께 자 우리 영문의 세계로 한번 빠져들어보겠습니다. Please introduce. English. Yeah, English. Yeah, okay. Okay. Yeah. No problem. I'm studying Korean. No problem. First of all, we are providing sensors for workpiece. It's a sensor. Yeah. 센서를 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화면을 또 볼 수 있고 마르포스의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연동해서 화면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So the software and everything is from Marpos. Everything is designed and produced in Marpos. Yeah. This section is for machine monitoring. It means monitoring collision, collision protection and also machine condition.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콜라이저님 뭐라고 하냐면 충돌이라는 거, 충돌 프로텍션. What's this? Please let me know. For example, this is the CMS module for collision protection. CMS, collision protection. Yeah. It means that we are keeping the spindle of the machine tool with this kind of sensor. 네. And in case of crashes, you can see how fast the system is. 알람 나왔습니다, 알람. And the system is able to stop the machine, stop the machine. In milliseconds. Milliseconds. Less than 10 milliseconds. Wow, 굉장히 예민한 센서를 스핀들에다 부착을 해서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를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딱 뜨면은 기계가 바로 이제 셧다운 될 수 있게. 이런 시스템. Faster than human reaction. I want to install the my machine right now. 자, temperature 그다음에 vibration도 이제 달려 있습니다. Vibration. So recently I got some message from the client. To my spindle, so there are huge vibration. What should I do? Something like that. Okay, you guys set up this one. Marpos, 이거 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온도,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충돌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센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네요. 인터페이스로 또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르포스 마테오한테 연락 오시면 됩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전화 받을 겁니다. 팩토리 4.0 그다음에 데이터 드리븐 더 매니팩처링이라고 돼 있고요. 메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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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시 트루 we
collect the data from machine, yeah, and now we are analyzing it. Analyzing? Ah, yes. Analyzing. Thanks to the see-through software suite that includes many different apps. We are now working with the C-Analyze. C-Analyze. Because we are analyzing the data coming from the previous modules. So this is an analyzing software. Exactly. 자, 마르포스가 준비해놓은 지금 이제 센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nalyze 시스템이 이렇게는. 그럼 여기에서 측정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불러와서 말 그대로 그냥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르포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여러분들 보셨죠? 이런 게 필요하시면 자, 마르포스에다가 바로 지금 연락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희가 올려놓은 저희 컨텐츠 밑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Do you know the subscribe and like? Absolutely. Subscribe and like. Subscribe and like. Now, please. Now, right now. Yeah!